맛이지. 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 와, 이게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맛을. 지금 조개 캐고 오자마자 네. 목욕도 안 하고 드시는 네.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먹으려고요. 오늘 어마어마한 삽질을 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이게 바로 구이덕이라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코끼리 조개라고도 하고 어마어마한 삽질을 해가면서 채취를 해왔어요. 아빠 지금 모자 뒤에 흙이 엄청 묻어있어. 아, 그래? 보여요, 이거? 오늘 진짜 정말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먹어보겠다고 진짜 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으로부터 10시간 뒤로 돌아갑니다. 뭐예요? 구멍 두 개? 이 사진 뭐야 지금? 구이덕 뭐예요? 구멍 두 개? 어, 구이덕. 이게 구이덕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구이덕을 지금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늘 3명이서 와서 팀플레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찾은 구이덕을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 뭐 이렇게 코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는데 이게 지금 구이덕이 숨 쉬려고 밖에까지 이렇게 코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배를 타고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제가 배가 있는데 여기는 배를 타고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퍼블릭 비치긴 한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이런 그 개인 사유지를 지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뭐 집주인들이 허락을 안 하겠죠. 뭐 자기 뭐 일가 친척이 아닌 이상은 허락을 안 할 테니까 저희는 이제 배로 이렇게 물가를 바닷가로 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잘 못 오시는 곳이라서 그런지 구이덕 뭐 말죽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보통 실력 갖고는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찾아내는 눈도 중요하고 엄청난 삽질이 요구되는 그런 고된 작업이에요. 보니까 흔들어야 돼. 흔들어. 여러분, 이게 홀스클램입니다. 홀스클램. 지금 거의 한 시간 만에 저희가 채취한 조개입니다. 아. 나온다? 나온다! 게이커? 왕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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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사이즈, 빅사이즈. 근데 왕건이. 와, 여러분 엄청 힘들어, 엄청 힘들어. 비디오 찍었어? 여러분 이거 혼자서는 절대 못 파, 절대. 이거 혼자서 하나 파면은 진짜 마이크 핸들. 오 마이 갓.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오른쪽 팔, 오른쪽 팔. 잡았어? 엉덩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잡았다고! 옆에도 계속 탔대 우리는. 옆에 있었어. 진짜? 아, 저기 사이 좋네. 야, 빨리. 이거 뒤에서 뭐가 이렇게 잘 내가. 구이덕이 비싼 이유가 있네요. 이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게 엄청난 노동력을 요하는 조개예요.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기도 한데 아, 이거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 너무 물들어 확 들어오네. 아, 안 돼. 와,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삽질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지금. 삽질을 지금 한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와, 구이덕 제가 이제 크기를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오늘 채취한 구이덕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건데, 와, 사이즈 여러분, 아, 놀라지 마십시오. 크기가 장난 아니에요. 아, 오늘 아침에는 비가 좀 많이 와갖고, 저희가 오늘 날씨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날씨가 갑자기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뭐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나마 조금 덜 힘들게 채취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저희가 채취한 구이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구이덕. 와, 이거 좀 크다. 아, 구이덕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잡은 구이덕입니다. 구이덕이고, 와, 여러분,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정말 힘들게 채취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맛이 없으면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이거 비쌀 수밖에 없어. 와, 이게 삽질을 어마어마하게 해야지만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개입니다. 와, 이게 말로만 들어봤지 진짜. 와, 이 코끼리 조개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구이덕, 미루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코끼리 조개, 와, 이게 왜 코끼리인지 알겠네요. 코가 막 엄청 길고, 와, 늘어나는 거 봐. 이게 회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와, 정말 맛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데 와갖고 이 조개 채취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보통 힘이 아니면 정말 채취하기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삽질을 요구를 하고, 크기도 크기지만, 와,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리밋을 3개 채우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힘들어요. 혼자서, 와, 저도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했는데, 이거 저 혼자 절대 못 캡니다. 이거 오늘 3명이 같이 캐니까 그나마 1인당 2개씩 채취를 한 거지, 혼자 갖고 이거 3마리 절대 못 캡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리스와 정예 멤버 2명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적으로 미루가이라고 하는 코끼리 조개, 미루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일본 말이니까. 코끼리 조개와 구이덕, 이걸 채취를 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홀스클램이라고 얘보다 더 큰 조개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는 오늘 뭐 구이덕을 타겟으로 왔기 때문에 구이덕을 중점적으로 채취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그 홀스클램이라는 말조개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뭐 한 두 개 정도는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성공적으로 채취를 마무리를 했고요. 또 크리스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